좋은 아침입니다. 자장갓길 도장 깨기 제2부. 자, 오늘로써 11차를 맞이했습니다. 자, 현재 위치는 담양읍 메타세콰이어 길 인증센터 주변입니다. 바로 앞쪽으로 영산강 바로 이어서 흘러가는 물이 잔잔하게 흘러내려가고, 바로 이 자장갓길이 있는 곳, 바로 이 주변에 자그마한 오두막집이 있어가지고 이곳에서 밤새 편안하게 머물렀습니다. 자, 현재 이곳은 아침 기온이 영상 2도까지 떨어져가지고 예상보다 상당히 좀 추위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자, 11차 라이딩 출발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담양의 메타세콰이어 길 주변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담양댐까지 진행을 하겠습니다. 담양댐은 영산강 발원지로서 그곳에 가서 영산강 종주를 최종 마무리를 하고 그곳에서 또 다시 섬진강댐으로 다 연결되는 접속도로를 찾아가지고 연결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안전하고 즐겁고 행복한 라이딩을 위해 가지고 화이팅 하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자, 드디어 담양댐 인증센터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 바로 앞쪽으로 보이는 것이, 저쪽에 보이는 것이 담양댐입니다. 자, 이곳은 담양댐은 영산강의 발원지입니다. 지금 담양댐 아래쪽으로 물줄기가 흘러내리는 이런 풍경을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자, 이로써 영산강 종주 133km의 자전거 길 여행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명하게 잘 찍혔습니다. 자, 담양댐 인증센터에서 사이버 등록이 끝나고 스탬프 인증까지 끝났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곳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다시 섬진강으로 연결하기 위해 가지고 섬진강의 발원지 섬진강댐을 찾아가지고 접속도로를 찾아서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현재 기온이 해가 뜰 무렵부터 온도가 더 떨어져 가지고 상당히 좀 추위를 느끼고 있습니다. 입이 얼어 가지고 말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자, 이곳에서 이제 잠시 쉬어 가지고 바로 이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오늘도 좋은 하루 파이팅입니다. 자, 현재는 담양댐 인증센터에서 인증을 마치고 섬진강길을 연결하기 위해 가지고 다시 돌아 내려왔습니다. 현재 위치가 메타세콰이어 길 인증센터입니다. 이곳까지 도로 내려와 가지고 이곳에서 섬진강 길을 연결하는 것은 바로 옆에 있는 일반 도로 금월교를 건너 가지고 좌측으로다가 섬진강 길로 연결하는 접속도로가 나옵니다. 자, 금월교를 건너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타세콰이어가 보이는 옆쪽 인증센터에서 금월교를 건너 왔습니다. 금월교를 건너 와 가지고 바로 좌회전을 하면은 이런 접속도로가 연결이 됩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접속도로 자전거길 섬진강 자전거길이라는 이정표가 있습니다. 이 길을 따라 가지고 하천을 따라서 쭉 진행하게 될 겁니다. 갑니다. 자, 현재는 영산강과 섬진강길이 갈리는 상거리 지점까지 왔습니다. 조금 전에 메타세콰이어 길 인증센터까지 다시 5km를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와 보니까 바로 이 지점입니다. 이 지점에서 바로 섬진강으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바로 담양댐에서 내려오다가 바로 앞에 석형교를 바로 건너가지고 아래쪽으로다가 강을 건너오면은 바로 이렇게 섬진강으로다가 진입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아, 이 경로를 미리 알았으면 이렇게 하면 한 5km 정도는 이동을 덜 해도 편하게 진행할 수 있는 길이 나옵니다. 자, 이번에는 마을길을 통해 가지고 산길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섬진강댐 방향. 자, 대나무 숲으로 빠져나가는데 이렇게 길을 막아 가지고 사이로다가 빠져나가기도 합니다. 자, 요게 언덕배기만 올라서면은 순창군 지역이랍니다. 자, 현재 라이딩 26km 지점까지 이동을 했습니다. 자, 현재 위치는 순창군 풍산면 지역이라고 합니다. 자, 좀처럼 추위가 가시질 않습니다. 아침에 출발할 때 손이 시렵고 귀가 시려워가지고 이게 완전 귀마개까지 하고서 옷을 껴입고 왔는데도
아직까지도 추위를 가시지 않습니다. 막 입이 얼어붙어가지고 말이 잘 안 나올 정도로다가 상당히 좀 추위를 느끼고 있습니다. 햇살은 지금 나는 것 같지만은 바람이 찬바람이 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추위를 느끼면서 진행합니다. 자, 현재 지나가는 것은 담양군에서 자그마한 산등성이를 하나 넘어오면은 그 다음서부터는 계속해서 하천 제방뚝길을 통해 가지고 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옆에 흘러가는 물은 사천이라고 합니다. 이 하천 뚝을 따라 가지고 계속해서 이동을 하는데 이 주변에는 인적이라고는 전혀 만날 수가 없습니다. 혼자서 조용하게 자전거를 타오면서 바람 소리를 들어가면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가끔씩 만나는 이정표 국토정주길 섬진강 자전거길 방향, 자, 이 이정표만 보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천변에서 논이는 새들은 무슨 새일까요? 검정색인데 날아가는 놈들은, 물 위에서 노는 애들은 청둥오리 같고. 자, 현재 라이딩 37km 지점까지 이동을 했습니다. 자, 현재 위치가 순창군 유등면 지역입니다. 자, 요 유풍교 삼거리, 바로 여기 다리가 하나 있는데 유풍교라고 합니다. 유풍교 삼거리 저쪽 메타세콰의 길에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향가 유원지는 오른쪽으로 가는 길이고, 자, 이쪽에 다리를 건너게 되면은 섬진강 댐으로다가 연결되는 길입니다. 자, 이곳까지 이동하면서 보면은 앞쪽에 이정표가 있습니다. 자, 메타세콰의 길까지 27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27km를 이 하천 제방뚝길을 통해 가지고 여기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앞으로 이 다리를 횡단해서 지나가면은 향가 유원지는 3km가 남았습니다. 자, 그리고 요게 다리를 건너 가지고 진행을 하게 되면은 섬진강 댐까지 42km 남았다는 이정표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현재 위치하고 있는 유풍교 산거리에서 유풍교를 건너 가지고 저쪽에 보이는 지역은 유등면 지역입니다. 면 소재지가 있는 곳, 그쪽 지역으로 통해 가지고 섬진강 댐 상류로다가 진행을 합니다. 잠시 쉬어가지고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점심 식사하고 가는 곳입니다. 유등면 지역에서는 식사할 곳이 없어가지고 이쪽에 조금 더 진행을 했습니다. 뭐 유촌대교 섬진강 다리를 딱 건너가지고 오자마자 섬진강 자전거길이 바로 딱 꺾이는 지역입니다. 자, 이곳에 오니까 순창 나루터 권역해가지고 커뮤니티 센터 간판으로 봐가지고는 점심을 먹을 수 있을지 몰랐는데 안쪽에 들어가면은 마을 부녀에서 운영하는 식당이 있고 또 숙박 시설이 있고 다 그래가지고 이곳에 와가지고 또 한식 뷔페를 해가지고 점심을 맛있게 먹고서 진행을 합니다. 섬진강 길에 들어오면은 마땅히 점심 먹을 곳이 없습니다. 식당도 없고 해가지고 점심을 제대로 못 먹고 했지만은 저쪽 유등면 쪽에서 어떤 할머니한테 물어보니까 이곳에서 점심을 먹을 수 있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점심을 맛있게 먹고 그리고 계속 해가지고 이제 섬진강 길을 따라가지고 상류로다가 댐 있는 도로다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쪽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와, 구름다리, 그마득한 구름다리가 나옵니다. 올라가 튀어 올라가 튀어 올라가. 와, 마득한 구름다리를 올라오느라고 아주 힘겹게 올라왔습니다. 와, 못 올라온 줄 알았습니다. 우와, 무시야. 자, 현재 라이딩 47km 지점입니다. 자, 현재 위치는 순창군에 있는 체계산 출렁다리 바로 앞쪽입니다. 자, 이곳에 오니까 체계산 출렁다리 해가지고 이렇게 사진 찍기 좋은 곳 그림이 있어가지고 이곳에 멈췄습니다. 자, 바로 의자가 있는 곳 이곳에 앉아가지고 이렇게로 사진을 찍으면은 사진이 잘 나온다 그래가지고 여기 앉아봤습니다. 자, 이곳을 지나가면서 섬진강 자전거길에는 뭐 특별히 볼만한 거 없지만은 이렇게 지나가다가 특별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 풍경이 보이면은 이렇게 눈길이 머물게 마련입니다. 자, 사진 찍기 좋은 곳에서 셀카 한번 찍고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잘 나왔나요? 자, 이렇게 하면서 잠시 마음의 여유를 갖고 좀 쉬어가지고 가겠습니다. 계속해서 잠시 쉬어가지고 저쪽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자, 현재 라이딩 55km 지점까지 이동을 했습니다. 자, 현재 위치는 장군목 유원지 인증센터에 있는 주변입니다. 자, 바로 앞쪽에 장군목 유원지 인증센터가 바로 있고, 저쪽으로 보면은 섬진강 댐에서 흘러내리는 물줄기, 자, 돌다리를 통해 가지고 물이 시원스럽게 흘러내려가는 이런 풍경을 볼 수가 있는 곳입니다. 또 저쪽 건너편에는 또 캠핑장이 또 준비가 돼 있어 가지고 자동차들이 많이 다니는 이런 풍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저는 지금 이제 이곳에서 장군목 유원지에서도 인증을 해야 되지만은 어차피 올라가 가지고 섬진강 댐에서 인증을 마치고 다시 내려오면서 또 인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곳은 그냥 통과해 가지고 올라가 가지고 섬진강 댐부터 인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저쪽 방향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봅니다. 자, 장군목 유원지에서 한 1.5km 정도 올라왔습니다. 상류 쪽으로 올라오면은, 자, 여기 장군목 유원지와 요강바위 이야기에 대해서 이게 기록이 돼 있어 가지고 잠시 발길을 멈췄습니다. 자, 요강바위가 어디 있느냐 바로 보면은, 자, 저쪽에 다리 아래쪽으로다가 이렇게 울룩불룩 용트림하는 기암들이 쫙 깔려 있는 곳, 저곳에 관광객들이 여기서 사진을 찍고 있는 곳, 바로 저곳이 요강바위라고 한답니다. 자, 요강바위에 대한 전설이 여기에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네가 저기 요강처럼 이렇게 파여 있는 바위에 앉아가지고 소변을 보면은 아들을 얻을 수 있다 그래가지고 그곳에서 또 아들을 얻었다는 이런 전설이 전해지는 곳 요강바위를 멀리서 이렇게 강변에서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요강바위가 있는 곳 상류 쪽에 있는 장군목 현수교를 건너갑니다. 현수교의 색깔이 주황색, 특이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멀리서도 잘 보이는 곳입니다. 자, 현재 라이딩 71km 지점까지 이동을 했습니다. 자, 현재 위치가 섬진강댐 인증센터까지 도착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영산강 종주를 마치고 접속도로를 찾아가지고 유풍교까지 나와가지고 그곳에서부터 이곳까지 35km 정도 또 상류로다가 섬진강 길을 따라서 쭉 올라와가지고 지금 이제 인증 첫 번째 인증 지점을 만났습니다. 조금 전에 장군목도 지나고 했지만은 이제 섬진강 종주길 이곳에서 첫 번째 인증을 시작함으로써 149km의 자전거 길 여행이 시작됩니다. 자, 이곳에서 첫 번째 스탬프 인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장이나 찍어주는지 모르겠습니다. 도장이 찍어주나요? 자, 섬진강댐. 섬진강댐. 여기다가. 하나, 둘, 셋, 넷. 아, 그런대로 잘 찍어졌습니다. 자, 섬진강댐 인증센터에서 사이버 등록이 끝나고 스탬프 인증까지 끝났습니다. 자, 이제부터 섬진강 자전거길 149km의 자전거길 여행이 시작됩니다. 자, 이제 다시 장군목 방향으로 해가지고 배알도 수변 해변까지 쭉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출발합니다. 바로 돌아가지고 섬진강길을 따라 내려가야 되지만은 지금 시간이 벌써 3시가 넘었는데 섬진강길에는 식재료 구할 곳이 전혀 없습니다. 2시간, 3시간 가도 만나기 힘들기 때문에 강진 지역으로 다 이동해 가지고 편의점에서 식재료를 구해 가지고 내려가다가 날이 저물면은 야영을 하는 방법으로다가 택하기로 했습니다. 섬진강 자전거길에서 한 1.5km 정도 경로 이탈을 해 가지고 강진면 방향으로다가 이동을 해 가지고 왔습니다. 이곳이 강진군 강진면인지 알았더니만 와보니까 임실군 강진면 지역입니다. 버스터미널이 있고 한 면소재지입니다. 이곳에 와가지고 터미널 주변에서 식재료를 구해가지고 다시 섬진강길을 따라가지고 내려가겠습니다. 다시 이곳을 지나가지고 섬진강댐으로다가 이동했던 다리입니다. 지금 현재 또 다시 상류에서 인증을 마치고 또 하류 쪽으로다가 진행을 하면서 다시 건너가게 됩니다. 자, 현재 라이딩 90km 지점까지 이동을 했습니다. 자, 현재 위치가 장군목 유원지 인증센터입니다. 자, 조금 전에 3시간 전에 이곳을 거쳐가지고 상류 쪽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이곳에 가서 이제 섬진강댐에서 첫 번째 인증을 마치고 내려가면서 지금 장군목 유원지 이제 두 번째 인증 지점에서 인증을 하게 됩니다. 자. 장군목 인증센터
아유, 세게 눌렀더니 아주 선명하게 찍어졌습니다. 자, 장군목 인증센터에서 사이버 등록이 끝나고 스탬프 인증까지 끝났습니다. 자, 지금 이제 계속해서 이어지는 섬중강 하류 방면은 다음 인증 구간은 향가 유원지 이곳에서부터 25km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현재 해가 이제 서산에 걸리기 시작했는데 얼마나 더 갈 수 있을지는 가봐야 알겠습니다. 좀 더 이동하면서 적당한 장소에서 야영을 하는 방법으로다가 택하겠습니다. 자, 자전거 길 도장 깨기 2부. 자, 11차 라이딩 종료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동 거리 100km 이동을 했습니다. 자, 오늘 담양 쪽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섬진강 댐에 올라갔다가 지금 내려가는 길입니다. 내려가다가 날이 저물어가지고 이제 더 이상 또 진행하기 좀 어려울 때가 됐기 때문에 가다가 이곳에 망을 쉼터가 있어가지고 이곳에서 또 하룻밤 신세를 지고 내일 아침에 떠나야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상류 쪽으로 올라가면서 늦어가지고 머물던 곳 미리 예약해뒀더니만은 호텔을 오늘 이래 자리를 비워뒀습니다. 오늘 이곳 들어가가지고 하루 신세를 지고 내일 아침에 다시 라이딩이 시작됩니다. 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